시판되어 있는 배즙 있잖아요, 파는 거. 그거를 사용을 했는데, 배즙이 없다고 하시면은, 뭐 집에 사과 같은 거 이제 갈아서 그냥 넣으셔도 되고, 그것도 조금 번거롭다 하시면은, 좀 단맛 나는 거, 아까 여기다 넣었지만, 매실청이라든지, 올리고당 이런 걸 조금만 더 추가해서 만들어주시면은, 거의 비슷한 맛이 나와요. 양파를 한 3등분 정도? 조금 얄팍하게. 깻잎 안에 이렇게 넣어줄 거기 때문에 너무 긴 것보다는 좀 짤막짤막하고 좀 얄팍얄팍하게 썰어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. 당근은 3분의 1개 정도, 양파도 3분의 1개 정도, 홍고추 1개 정도 이렇게 버무리면은 거의 다 한 거예요. 이제 깻잎은 어떻게 준비해요? 물기가 너무 좀 흥건하게 있으면은 양념이 조금 싱거워지거든요. 그래서 맛이 좀 덜할 수 있으니까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이렇게 털어주는 정도로 해주시면 훨씬 깻잎김치를 맛있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아, 진짜 김장하듯이 하나하나 하루 이틀 맛 들였다가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. 이야, 밥도둑이죠. 깻잎김치. 진짜 고기를 구워도 맛있고 밥에 싸먹어도 맛있고. 그렇죠. 저렇게 밥에 싸서. 자, 이제 카메라 준비하시고요. 레시피 공개합니다. 진짜 불 한 번 안 쓰고 만드는 깻잎김치. 나물볶음. 깻잎 나물볶음. 깻잎 나물볶음. 최대한 올릴 수 있는 오늘 깻잎 나물볶음을 한번 해볼게요. 깻잎을 그냥 하면 너무 크잖아요. 꼭지 부분이 약간 이렇게 잘라서 세로로 반 자르시고 가로로 한 번. 두 번. 데치고 나면은 엄청 작아지거든요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조금 큼직큼직하게 써는 게 좋더라고요. 이제 깻잎 데쳐볼게요. 물이 끓으면은 살짝 소금 조금 뿌려주시고요. 넣어주시고 뒤적뒤적 하신 다음에 불 껐어요, 피디님. 벌써요? 네, 빨리 깻잎을 건져주세요. 아니, 된 거 맞죠? 된 거 맞아요. 또 우리가 볶을 거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안 데쳐주셔도 되거든요. 찬물에 이렇게 헹궈주세요. 우리가 깻잎순으로 많이 볶아먹는데 그거를 깻잎 다 자란 걸로 하니까 조금 이렇게 잘라서 떼어주시고 국간장 한 큰술만 넣고 저거 참 맛있어요. 그냥 일반 오일이거든요. 뭐 카놀라유, 식용유 상관없어요. 마늘 한 큰술 넣고 불 켜준 다음에 먼저 볶을게요. 노릇할 때까지 볶지 마시고요. 살짝 이렇게 볶았다 하시면은 대파 송송 썬 거 한 10cm 정도, 양파 채 썬 거 반 개 정도, 겉에만 살짝 투명해진 정도, 좀 익은 듯하게 보이죠?